주심의 휘슬과 함께 전반전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왼쪽이 울산 현대고등학교, 화면 오른쪽이 광양여자고등학교입니다. 현대고인데 일단 전반 초반의 기세는 확실히 광양여고예요. 헤딩! 살짝 벗어났습니다. 아직 나가지 않았고요. 자, 급한 마음에 김사랑이 멀리 차냈습니다. 네, 저런 부분들이 확실히 좋은 선수거든요. 바로 경기를 치르기도 했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분 그대로 네, 체력적인 부분을 어느 팀이 조금 더 잘 준비했고 잘 배분을 해왔느냐, 네, 조금 더 좋은 분위기로 이번 전반전의 주도권을 다시 한번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길게 붙여줬습니다. 헤딩. 자, 아직 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렇게 답답한 상황 속에서는 저런 중거리 슛이 필요하긴 한데, 그렇죠. 이번 중거리 슛은 살짝 빗나가고 말았네요. 네, 굉장히 또 과감한 슈팅을 선택을 했던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황하현 앞쪽을 짧게 줬고, 자, 열렸어요. 그러나 지금은 마크를 굉장히 잘해주면서, 그렇죠, 성공했네요. 네, 굉장히 좋은 공간으로 침투했던 양다민 선수고 싶을 거예요. 그렇죠. 자, 한 번에 붙여줬습니다. 수비가 먼저 차냈고, 자, 루즈볼 다시 현대고 따냈습니다. 빙글돌아 슛. 자, 지금은 힘이 덜 실렸어요. 네, 일단 터닝 슈팅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또 먼 거리였잖아요. 네. 자, 오른발에 이진주가 있고요. 앞서서 여러 번 킥을 보여줬던 최한빈도 있고요. 이번 이진주가 합니다. 선취골 뽑아내는 광양여고. 자, 프리킥으로 결국 만들어내는 이진주입니다. 네, 그렇죠. 확실히 바람을 등에 업고 있었던 상황이고 임팩트가 제대로 되면서 골문 구석을 확실하게 갈랐거든요. 맞습니다. 일단 처리. 연결됐어요. 중앙으로 1대1 찬스. 좋아요. 자, 고은빈 계속 들어갑니다. 고은빈 슛! 지금은 파워가 실리지 않았네요. 그렇죠. 시작하자마자 다시 한번 전반전에 했던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문지현 크로스 띄워줬습니다. 세컨볼 상황. 잘 돌아섰는데. 자, 마지막 순간에 잘 차냈고요. 자, 양팀의 전반전 이렇게 마무리됐습니다. 창과 방패의 맞대결이 이어졌는데 결국 창이 한번 뚫어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공격적인 부분에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압박을 통해서 상대했었거든요. 네, 프리킥의 상황에서 이제 조금 더 힘이 실리는 쭉 뻗어나가는 그 프리킥으로 이어지면서, 물론 이진주 선수의 킥도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바람을 탈 수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는 반대로 겪어야 되는 광양여고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후반전 시작됐고요. 왼쪽이 광양여고, 오른쪽이 현대고등학교입니다. 자, 시작하자마자 다시 한번 전반전에 했던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후반전 시작하자마자 추가골 광양여고. 굉장히 이른 시간에 나온 후반전 이른 시간에 나온 추가 득점인데, 정다빈 선수의 위치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낮고 빠른 크로스 그대로 헤더로 득점 만들어내고 있는 광양여고예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정다빈의 크로스가 굉장히 좋았고요. 이번에도 멋진 득점을 만들어줬어요. 가져가지 못하면서 조금 더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최한민 3명 벗겨냈어요. 4명째 올려줬습니다. 그러나 크로스는 이학연 골키퍼에게 막혔습니다. 그러나 혼자서 4명까지 벗겨내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그렇죠. 속도와 함께 또 컨트롤까지. 광양여고 굉장히 선수들이 포지션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또 좋은 포지션을 가져가면서 상대를 효율적으로 압박해주고 있어요. 결국 볼까지 따냈고요. 찔러줬습니다. 잘 열어줬어요. 김가연 슛! 네! 정면! 네. 지금도 정말 아름다운 패스워크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이번에는 광로영 선수가 볼을 끊어낸 이후에 앞쪽으로 가져나오다가, 알콜과 함께 곁들인다. 네. 말씀이신데 아직 고등부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콜라나 사이다라 함께 해야겠죠. 네. 자책골이 나왔습니다. 김가연 선수가 굉장히 위험한 지역으로 좋은 크로스를 보내긴 했거든요. 네. 하지만 이제 네. 끊어냈어요. 김가연 슛! 골!
곱창 1인분 추가 소사되어 김가연 선수가 순전히 개인 능력으로 만들어낸 골이거든요. 네. 앞쪽에서 압박을 통해서 볼을 끊어냈고요. 그리고 두 명 사이 지역이거든요. 네. 네. 말씀을 드리는 게 사실 무관중으로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아 열렸어요. 1대1 찬스인데요. 정답! 5대0! 이제 트로피에 더 가까워졌습니다. 네, 많은 선수들이 좀 공격적으로 중심이 앞쪽으로 쏠려 있었던 울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네. 네. 말씀을 드리는 게 사실 무관중으로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아, 잠시만요. 열렸어요. 1대1 찬스인데요. 정답이 5대0! 이제 트로피에 더 가까워졌습니다. 네, 많은 선수들이 좀 공격적으로 중심이 앞쪽으로 쏠려 있었던 울산현대고기 때문에 아 이번에는 정답인 선수에게 들어간 이 패스 너무나도 좋았고요. 네. 그리고 이 찬스 절대 실수하지 않죠. 이번 자신들의 네. 우승을 마치 기뻐하듯이 추가 골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된다면은 정답인 선수는 이렇게 되면 경기도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죠. 이제 뭐 주어졌던 추가 시간 1분도 거의 다 소진이 됐고 네. 네.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팀의 결승전 전남광역여고가 울산현대고에게 5대0 대승을 거뒀습니다. 네. 결승전 대진이 저는 굉장히 또 흥미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고 이제 전반전에서도 굉장히 팽팽한 경기를 보여주면서 수비적인 부분을 잘 가져왔던 울산현대고였는데 첫 번째 실점 이후에 흔들리면서 후반전에 대거 4실점 굉장히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던 울산현대고고요. 네. 네. 하지만